이번 축구 스코어 내기한 거 내 말이 맞았지. 크크. 오늘 저녁 너가 사는 거다? 엥? 내기? 처음 듣는 소린데? 어허. 저번 주말에 얘기했었잖아. 남자가 한 입에 두 말 하면 안 되지. 소녀는 그런 내기를 한 적이 없사옵니다. 또 나오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밥이나 사. 아니,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지. 야, 장난이 어딨어? 약속했잖아. 너 저번에 회의 때 보고한 내용 있잖아. 그거 과장님께 얘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? 좋은 아이디어면 그냥 회의 때 얘기할 수도 있지.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, 크크. 그래도 여긴 회사야. 보고 체계는 확실히 지켜야지. 예예. 잘 알겠습니다요. 야, 너 땡땡이 소식 들었냐? 걔 요즘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던데. 아, 진짜? 근데 난 왜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.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쓰레기 같은 곳이라는 걸 금방 알 텐데. 얘, 나 다음 달 3박 4일 해외여행 간다. 부럽지? 크크. 아, 진짜? 그러면 어디 갈지 계획은 짰고? 그냥 쉬다 오는 건데 뭐. 그런 거 일일이 다 생각하면 머리 아파. 아니, 그래도 해외여행 가는 건데 어디 갈지랑 시간표 정도는 짜놔야 하는 거 아니냐? 그렇게 계획 없이 가면 안 돼. 내가 스케줄 다 짜줄 테니까 나도 데리고 가, 크크.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. 주변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. 나는 주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리고 나쁜 사람 많은 만큼 주변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. 이거 지금 뭐야? 기사님 왔다 가셨어? 아, 그거 아까 와서 제가 다 옮겨놨어요. 이 많은 걸 혼자 다 옮겼다고? 사람 부르지 그랬어? 그냥 제가 했어요. 내가 웃긴 거 보여줄까? 크크. 어때? 완전 웃기지 않냐? 크크크크. 난 별로. 이게 안 웃기다고. 안 웃을 수가 없는데. 크크. 야, 넌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냐? 크크. 너도 말 좀 해봐. 아니야, 난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어. 대체 저런 얘기를 뭐가 재밌다고 계속하는 걸까? 아까 지나간 사람 노출 엄청 심한 거 같지 않냐? 보기 좀 불편한데. 그만큼 몸매에 자신이 있단 얘기겠지. 저런 것도 다 개성인 거야. 너 꼰대냐? 크크. 야, 아이폰을 켤 수 있는 동물이 누군지 아냐? 크크. 드래곤 크크크크. 근데 왜 드래곤이야? 저런 헛소리에 반응해주면 어떡해. 저런 건 그냥 무시하는 거야. 아니, 그래도 대답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. 너 저번에 소개시켜준 친구분 있잖아.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엥? 무슨 소리야? 걔 얼마나 착한데? 내가 저번에 봤는데 걔 편의점 일하는 사람에게 막말하던데. 그럴 리 없어, 크크. 너가 잘못 본 거야. 야, 너 걔랑 그만 좀 싸워라. 어떻게 만날 때마다 말싸움이냐? 괜찮아. 원래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야, 크크. 그래도 싸우는 거 보기 싫어. 역시 너는 내 찐친이다, 크크크크. 내 주변에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? 미안,
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. 뭐?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기로 했잖아. 그 열정 잊었어?